용이 날개를 단 형국이다 라고 일단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폭발적으로 텐션을 터뜨릴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운기다 라고 이야기하시고, 안녕하세요, 한일TV의 의정부 한일도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도령님. 이찬호님이 네. 글쎄 불후의 명곡 MC로 발탁이 됐다고. 헉, 그러셨구나. 네, 들었어요. 네. 우리 이찬호님 이런 좋은 운기를 타고 네. 내년에도 승승장구할 수 있을지. 네, 알겠습니다. 공수를 좀 받아보려고 하는데, 제가 뭐 지금 연말 이찬호님 운세를 한번 올렸을 거예요. 연말에 아무튼 좀 좋은 소식이 있다, 뭐 상을 받거나 어디 뭐 이게 남들한테 명예적으로 축하받을 일이 있다 했는데, 이찬호님이 노래뿐만 아니라 MC로서도 자질을 잘 발휘하셔서 불후의 명곡뿐만 아니라 다른 프로그램도 많은 MC로서 얼굴도장을 우리 국민들한테 많이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일단은 올해 연말 내년 초까지 공수를 한번 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야, 이거는 용이 날개를 단 형국이다 라고 일단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오, 그쵸. 근데 요번에 지금 그 자리가 우리 이찬원님이 그동안, 그래서 이제 작년부터 해가지고 만 한 1년 정도 동안 이렇게 방송 생활을 하시면서 쌓아왔던 그 경험치와 노하우를 폭발적으로 텐션에 터뜨릴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운기다 라고 이야기하시고, 조금 이제 이찬원님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MC 자리는 서툴다 보니까 이제 자기의 재주를 펼치는 반면에 좀 긴장되고 실수하는 부분도 조금 있는가 봐요. 그래서 적응하는데 조금 시간은 좀 걸린다, 한두 달 정도는 걸린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요 기간 내에 이찬원님이 MC 활동을 하시면서 조금 실수를 하더라도 우리 이찬원님 팬분들이 많은 응원과 격려로서 그 자리를 축하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보존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사료가 들고, 한 두석 달만 더 지나면요 이찬원님이 그 MC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내년에 좀 더 좋은 또 프로그램을 또 이렇게 확장시켜가지고 연장하는 그런 운기도 많이 들어온다 하시니까, 올해보다는 내년에 더 우리 이찬원님의 활동이 더 활발한 활동이 되지 않을까 사료가 되고요. 내년 같은 경우에 이찬원님이 굉장히 좋은 운기가 들어와요. 사실상 맨 처음에 미스터트롯 3위에 그 이제 입상하셨을 때만 해도 사실상 굉장히 큰 횡재수가 들어온 거였거든요. 조금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게 들어오다 보니까 이찬원 입장에서 좀 부담스러운 게 있었지만, 내년에는 걱정이 없습니다. 이미 경험치도 많이 쌓았고 준비가 된 상태에서 호랑이가 날개를 달았다 그런 형국이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굉장히 좋은 활보 CF 활동 있지 않을까 사료가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한일 도령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제발. 아무튼 내년에도 2022년 이민년도 이찬원님 대박나시기를 한일도령도 열심히 기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